카카오뱅크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신용대출 등 일부 대출 상품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7일 카카오뱅크는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고신용 신용대출 및 차입돌 대출의 신규 대출을 오늘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.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 1일 마이너스 통장을 전면 중단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.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1일 신규 신청 건수가 제한되며 추이에 따라 신청 가능 건수는 변동됩니다. 중신용 대출과 중신용 플러스 대출, 햇살론 등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일부 상품의 신규 대출 중단은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라며 대출 증가 속도를 고려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